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강의는 이제 오행상법, 이제 형상론인데 상법이라고 해놨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지를 일단 내 사주를 놓고 이렇게 이렇게 푸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도 이런 방식으로 사주를 분석하고 풀이하면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물상, 형상, 상법 여러 가지로 말이 나오는데 이걸 배우면 상당히 사주를 분석하고 구분하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냥 다른 이론은 좀 어렵고 이것이 오히려 쉽고 특히 여자분들은 이렇게 모양이나 상에 굉장히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남자는 논리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법으로 보시면 사주 보는데 자신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오차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주를 올리고 일단 어떻게 할 건지를 개요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공부를 시작합시다. 내 사주가 임진년에 기우월에 무진이래 신유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사주를 내가 만약에 누구하고 상담을 할 때 사주를 받아서 뽑았다 이렇게 뽑았을 때는 일단 일간이 무토다 그죠? 무토 일간 사주는 어떻게 풀 것인가를 딱 규정화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토는 뭐냐면 이게 상이니까 상법이니까 상으로 본다. 무슨 얘기냐면 천간에는 무하고 기가 오행으로 토가 두 개가 있는데 무는 산으로 딱 보시고요. 산 무는 산으로 보시고 기는 논밭으로 딱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으로 딱 무는 산이다 기는 논밭으로 딱 보고서 이 형상이 자 이 무는 산이니까 그러면 일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인데 산으로 태어나서 산이 과연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일단 자연의 이치를 조금 일반 사회생활보다는 축소하셔가지고 산은 우리가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산 속에 있는 지하자원을 캔다 물론 오행의 다섯 가지를 따로 하겠지만 쉽게 생각해서 자 무토는 산이다 산이니까 산에는 산 이렇게 있으면 겉에 있는 것은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잘 자라면은 돈이 되겠죠. 돈도 되고 산이 가치가 나갈 것이다. 근데 나무를 심지 않으면 안에 지하 자원을 캘 것이다. 그럼 이 토는 지금 뭘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사주는요. 목이 원판에 없어요. 화도 없어. 토금수밖에 없는데 토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금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수가 하나가 있는데 자, 이 사주는 이 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주 팔자는 나는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전생에 내가 했던 모든 업보가 이렇게 던져진 거야. 초년은 이렇게 하고 중년은 이렇게 하고 작년은 이렇게 하고 만약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부모 형제 궁은 이렇고 자녀 궁은 이렇고 그 다음에 천간은 천간궁은 이렇고 지지궁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이 사주는 우선은 또 항상 이게 반을 자르면 앞에 것을 먼저 하고 뒤에 것을 나중에 한다. 항상 순서는 임진, 기유, 무진, 신유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회사를 설립했으면은 임진에서 기후에서 무진에서 회사 끝날 때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1대1로 만나서 서로 상의를 할 때도 항상 이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은 그렇다. 그럼 이 사주는 토인데 토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은 나무가 없으니까 키울 재간이 없잖아요. 광산을 캐는 사주다. 그죠? 광산. 이 사주는 무토가 광산을 캔다. 그죠? 이 사주는 그래서 우리가 광산 사주다. 광산. 광산인데, 이 기토는 지금 논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의 옆에 붙은 논밭이 뭘까? 여러분 생각, 이거 화전이에요, 화전. 아시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 화전이니까 산에 화전이 자꾸 침투해 들어오면 산은 굉장히 힘들겠죠? 이 산의 화전이 자꾸 침투해 들어오면은 산은 산으로서의 가치가 잃고 논으로서 기토의 가치가 커진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건 화전을 보시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토도 같은 산이다, 그죠? 산인데 우에만 있으면 산이 봉우리만 있는 거고 밑에 있으면 밑둥시가 튼튼하게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일에는 광산을 캐는데 그러면 광산은 광물이 있고 광물이 있고 또 광산이 있다, 광산. 이러면 광산의 규모하고 광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 맞아야 좋은 사주잖아요. 광산은 작은데, 토는 작은데 금이 많으면 광물만 많고 산은 적으니까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럼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산은 큰데 광물이 또 너무 적고 그러면 노력만 많이 하고 결과는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주는요. 나무도 키우고 광산도 캐면 사주가 나쁜 거야. 한 가지만 딱 두르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만. 그러니까 사주는 광산 캐는데 나무는 다 제거해야 되잖아. 나무는 필요 없는 거니까 제거를 하면은 물론 나무 잘라서 팔지만 나무를 제거하는 수고와 인건비가 다 들어간다. 나무 키우는 사주에 또 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광산을 캔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광산은 우리가 광물은요. 천간의 광물은 경금하고 신금하고 딱 두 개밖에 없다. 지지는 신금이 있고 유금이 있다. 그죠? 유금이 있는데 천간과 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천간은 딱 그냥 양금, 은금, 금이에요. 지지는요. 이건 100% 금인데 신은 금이었다가 신자진으로 바뀌면서 금의 역할을 상실한다. 유금도 진유합되면서요. 진유합하면 진유합금이 되겠죠. 관계없는데 신은 또 사신합하면 사신수가 되니까 이 신이란 놈은 꼭 금으로 안 놀고 운에 따라서 사주 구성에 따라서 금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의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간이라는 것과 지지가 있는데 여기 금이 여기도 있고 천간에도 있는데 천간에 있는 것은 정신적이고 그 다음에 기획이고 준비고 이렇게 보시고요. 지지에 있는 것이 실제 실행하는 거고 그죠? 천간에 명예면은 지지는 실리다 그죠?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것이 만약에 삼성물산이면은 지지에 있는 것은 봉급을 제대로 받는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사주는 광산을 캐는 사주다. 그럼 광산의 규모와 광물의 규모를 봐야 된다. 그죠? 어렵습니까? 어렵진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 토라는 것이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토가 여기 토로 봐도 되고 여기 토로 봐도 되고 여기 토로 봐도 된다. 그죠? 진토는 뻑하면 신자진으로 가면은 토구실을 못할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진토는. 그러니까 광산을 캘 때는 진토보다는 다른 토가 좋겠죠? 미토나 술토가 더 낫다, 그지? 진토는 물로 가버리니까. 어차피 이거는 이 토가 더 낫다고 여러분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놈은 말 맞다나 산을 자꾸 깎아먹는 화전이니까 나한테 나쁜 놈이고. 그 다음에 이 토들은 그래도 토로서 역할할 때는 든든한 뿌리가 된다, 그죠? 되니까 산에서 금을 캐는데 금은 경금과 신금인데 여러분이 경금은 무쇠, 가공하지 않은 원처를 보시면 되고요. 신금은 보석으로 가공된 걸 보면 돼. 그렇게 보셔도 되고 또 경금은 뭐 이렇게 철광석을 생산하면은 신금은 뭐 이렇게 희토류라든지 희토류 아시죠? 일본에서 좀 아니면 이제 뭐 이 정밀한 그 동희소 원소를 판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그냥 쉽게 이놈은 가공 안 된 무쇠고 이놈은 가공 다 된 쇠다고 보시면 돼. 보석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사주는 간단하게 신금은 캐는 거다. 그죠? 근데 지지로 가면 이게 신금만이 이 지장간이 경금, 신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경신이 이렇게 있다. 경신이 이렇게 있는데 주력은 이 신금이다. 그죠? 이 사주는 말 맞다나 경금보다 신금을 캐는 사주다. 아시겠죠? 그런데 토일간에 무토 토일간에
토일간에 목은 나무 내 몸 밖에 있는 거잖아. 토가 나니까 그죠? 금은 내 몸 안에 들었다 그죠? 내 몸 안에 들었다. 일단 광산으로 해 놓으시고 내 몸에 들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내 몸 안에 들은 것을 꺼내야 된다 그죠? 광산 K 되니까 이게 나니까 내 몸 안에 든 걸 꺼내야 되는데 청간은 정신적인 거니까 머리에서 꺼내는 거고요. 지지는 실제 육체적인 거니까 내 몸에서 꺼낸다 그죠? 청간은 지식 정보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몸에서 꺼내는 것은 테크니션 기술이든지 아니면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런데 이 사주는 내가 왜 예문으로 썼냐면 아주 보기가 쉽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 가을에 한 가을에 가을은 지금 금왕절이잖아요. 가을에 금이 값이 나가겠어요? 봄에 금이 값이 나가겠어요? 그렇죠. 가을이 완숙된 금이다. 그죠? 가을 금이 더 좋다. 봄 금은 가을 금보다는 가치가 좀 떨어진다. 가을 금이 높다. 가치를 알겠죠. 사주의 크기를 알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는 이 금이 좀 앞에 들었으면 진작에 좀 좋았을 텐데 저 뒤에 들었어. 그러니까 말년에 좀 빛을 본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냐면 앞에 들었으면 모든 강의를 처음에 시작할 때 유리한데 뒤에 가서 하는 게 순서가 이렇게 가니까 아시겠죠? 항상 이게 말년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거에서 순차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는 인정을 하다가 맨 마지막 가서 인정받을 것이다. 그래서 또 자 광산의 규모가 바란스가 안 맞다고 봤을 때는 광산이 너무 많으면 산의 규모가 커지는 운에 오면 맞겠죠, 바란스가요. 그 다음에 산은 크고 광산은 지금은 금의 운으로 가면 맞겠죠. 아시겠죠? 맞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토라는 산에서 보석을 캐는 사주다. 그죠? 그래서 경금보다 신금은 훨씬 압축되고 훨씬 까다로운 놈이잖아요. 이 사주는 이 신금은 굉장히 강의를 전부 압축을 시켜서 하지 경금처럼 좀 펼쳐서는 못한다 성격이. 그 다음에 또 까다롭게 군다.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죠? 군다. 이렇게 보시고 요 기는 말 맞다나 이놈한테 산의 규모를 까보신다. 그죠? 여기 천간에 쓰니까 명분이나 정신적인 거나 그죠? 기백을 막는다.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물상을 가겠지만 이 기토라는 놈은 무토는 우리가 건조한 조토라 그래요. 무토는 건조한 땅이고 건조하고 기토는 논밭은 항상 물을 대잖아. 습하다 그래. 습하다니까 이 임수는 물인데 물에 토가 들어가면 물이 탁해지겠죠. 무토도 다 수는요 기토 탁임만 탁임이 아니고요 모든 토는 전부 수를 탁하게 만들어. 수를 탁하게 만든다. 모든 토는 그래서 모든 토가 수를 탁하게 만들고 물주기를 막잖아. 토가 잘 쓰는 건 땜으로 해갖고 물을 잘 가둬서 필요할 때 쓰는 건 땜 사주인데 그건 땜이 된다. 그지? 이 사주는 기토란 놈이 요 놈을 임수를 갖다가 어떡한다? 탁하게 만든다. 임수를 괴롭힌다. 임수를 제 역할 못하게 한다. 그래서 전에 어떤 해설 잘하는 그 젊은 친구가 공부하다가 무토한테 기토는 육친으로 겁재니까요. 형제지간이 되겠죠. 형제지간이 되는데 나는 남자니까 여자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앞쪽에 있으니까 내 우에 형이나 누나로 볼 수도 있다. 그지?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토한테 임수가 우리가 육친으로 보면 편제니까 누구죠? 부친이죠. 부친. 아버지 속세기는 형제가 하나 있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아주 해설 잘하더만 해 보니까 똘똘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놈은 자우튼 이놈한테
안 좋은 놈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의 관계는, 이놈의 관계는 이제 어떠냐. 그 이제 지금 내가 뿌린트물을 나눠드렸는데 거기다 설명이 다 돼 있어서 앞으로 그걸 계속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천간은 딱 10자잖아요. 10자고 지지는 12자인데 토가 2자 더 많은 거야, 토가. 그죠? 토가 더 많아가지고 천간은 갑으로 나무고 병정은 불이고 무기는 산이고 논밭이고 그 다음에 경신은 금이고 바위나 쇠고 임계는 물이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일단 이 뿌린트물 갑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풀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푸는데 그러면 이 금이라는 게 내 몸에서 나가는 건데 하필이면 이게 한테 토한테 금은 전부 식신상관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식신상관이야. 상관인데 이 신금이라는 게 보석이면요. 우리가 보석은 밤에 여자들이 보석을 끼고 자랑합니까? 빼서 서랍에 넣어버립니까? 서랍에 넣어버린다, 그죠? 보석은 아침에 치장을 하고 여자를 빛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치장을 하고 햇빛에 탁 잘 닦아서 햇빛에 찬란하게 빛이 나야 좋잖아. 광산은 캤는데 이 이름이 빛이 나면 뭐가 필요하다? 병화가 필요하다, 병화, 그죠? 병화가 오면은 병화 오면 저녁에 광산 캐가지고 빛을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병화가 오면은 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가르쳐 갈 것이다. 알겠죠? 그러면 이 식신상관이니까 식신상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출력이니까 출력이니까 출력을 잘해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육친을 대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는 물상, 형상, 상법으로 푸는 거니까 상법으로 금이 잘못되면 잘못되는 거야. 토가 훼손돼도 잘못되고 기토가 또 오면 어떻겠어요? 나쁘겠죠. 기가 나쁜 놈이가 나한테. 금년에 기해년이니까 기가 왔잖아요. 그럼 이 산을 또 화전이 하나 더 온 거죠. 이렇게 푸시는 거다 이 말이지. 지금은 감만 잡으시고 쉽게 생각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가시면 쉽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천간 열자를 상, 형상이 어떤 건지 딱 일단 정해놓고 시작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할 때 쉬워질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나갈 거니까.